대통령의 자리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아르셔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함으로써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권리이자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만 내려오렴. 박근혜 하야 촉구 방송 계속됩니다. 우선 지난 11월 12일 태극기 2만 개 나누기 결과 보고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무사히 태극기 나눔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날 찍었던 사진 등은 황심소 페북이나 인스타 등을 통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만의 인파에서 처음 2천 개의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꼭두각시 노동놈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자는 마음을 태극기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만 개의 태극기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태극기를 조립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흔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동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만 개의 태극기는 100만 명의 인파에 약간의 표시만 되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왜 태극기 흔들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또 들었습니다. 모두들 함께 박근혜 사퇴하라, 박근혜를 하옥시키라 외쳤지만 촛불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한테 충분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 권력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촛불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긴 하지만은 현재 권력을 훔쳐간 대한민국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쓴 그 도둑놈들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더 잘 대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내는 좋은 단서들이 촛불로서는 나오기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이 혼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100만 촛불 모으기, 2만 태극기 나누는 방법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100만의 참여, 100만의 촛불, 100만의 마음이 모여 박근혜 사퇴하라, 박근혜 하옥시키라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으로 이 모든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100만의 목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견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자 그들의 행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진상을 파악한다고 수사를 하는 척하는 검찰, 그리고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떠들어대면서 그들이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차분하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리고 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경찰, 검찰, 정치인들 모두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듯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분명한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00만의 촛불을 모으고 2만 개의 태극기를 만들어서 흔드는 그 마음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이어가려는 그 생각입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줄여서 꼭대구사. 이것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황심소에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WPI 상담은 안 해주고 이 대선 주자 분석하고 또 박근혜 하야 방송으로 바뀌었냐라고 하시는데요. 박근혜 하야에는 WPI 성격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하야를 간절히 바라고 가장 먼저 뛰쳐나오신 분들은 이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분들이고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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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로맨티스트고요. 치아삐라 그냥 다 나가가지고 빨리 빨리 박근혜 끌어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얼리스트고요. 또 이 소리를 듣고 맞아 박근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싸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박근혜 물러가라 크게 외치는 분들이 에이전트 분들이고요. 그런데 야 그래도 박근혜가 문제가 있노? 박근혜는 그래도 시키는 대로 잘했다 아이가? 이러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 나라 대통령이 임기는 마쳐야지. 대통령 그만두면 이 국정이 혼란해지고 헌정이 중단되는 거거든.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리얼리스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최순실 대통령이고 박근혜 행동대장을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하니까 모두들 뛰쳐나와가지고 이 상황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혼란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혼란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긴급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긴급 방송 끝난 다음에 다시 정규 방송으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소개시켜드리죠. 누구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양문숙입니다. 생계형 B급 평론가입니다. 예, 뭐 본인은 스스로 생계형 B급 평론가라고 하지만 강남스타일 이러면서 이 B급 가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 위대하다는 미국이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B급 정치인도 아니고 B급 비즈니스맨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은 더 이상 A급 나라라는 걸 포기하고 B급 나라로 존재하면서 세계에서 B급 나라로 우뚝 서겠다는 그 선언을 한 이 B급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B급이 간혹 삑살이 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대표주자로 저는 양문석 박사님이 아마 그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특별히 황심소에 스카웃을 해왔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야, 이렇게 B급이 찬양받고 B급의 전성시대가 열릴 듯한 이러한 그 이 흥분과 강격들을 그 선동하시네요. 선동이란요. 저는 항상 미래를 지금까지는 너무 빨리 봐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운가 이 뒤통수를 많이 맞는데 이제는 너무 빨리 안 보고요. 저는 6개월 앞 정도까지만 빨리 보려고 그래요. 처치는 5분 앞 보는 것도 힘들었다던데.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저 6주 앞을 볼게. 저 6주 후에 박근혜 사퇴하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 6주 이후에 두 달 안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시국이 하도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심리 상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WPI 이거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그것이 이런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런 궁금하신 질문을 또 해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지금 혼란스러우신 분은 WPI 검사를 한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딱 해보시면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냐면 이 대통령 하야 전국에서 내가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단순한 분노인가, 좌절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 내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제가 성격이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또 성격이 좋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런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 시국이 참 말이 아닌데요. 제 질문이 말이 되는 질문인지 안 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시국을 바라보는 제 마음 뭔가 이상은 하고 도무지 정리는 되지 않네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박사님은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 이렇게 사연으로 보냅니다. 얼마 전 황심서 방송 중에 성격 나쁜 직원이 회사를 망친다는 논문을 다뤘던 에피소드에서 박사님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 그런 거 없다. 자기 성격 잘 개발해서 발현하고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왜 우리들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지, 또 나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왜 그런 건지 박사님이 이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릴 때부터 착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보상이 따랐었고 우는 아이에게는 심지어 산타조차 선물을 안 준다니 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참 착한 사람이잖아요. 동생인 최순실 말을 잘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착한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혹시 어른들이 아이 키울 때 좀 편해보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요? 어른이 되고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잖아요. 오죽했으면 깍두기 아저씨들도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착한 건 뭐고 나쁜 건 뭔지조차 정말 잘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좋으면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국에 이 뻔하고도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의문이 왜 드느냐 하면 이전에 박사님도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 뽑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는 보지 않고 인성 같은 것만 많이 따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인성 좋은 사람이 그래도 정치인이 되면 이정현이나 우병우나 김기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대놓고 사귀나 안 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왕님에게는 이분들이 참 착한 사람이겠죠? 우리 여왕님에게 박사님은 참 나쁜 사람이었으니 대학에서 잘리셨을 텐데 황심소를 듣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듯이 말이에요. 다 아는데 왜 자꾸 답정너 같은 질문을 하냐 싶으실 텐데요. 제가 다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제 안엔 여전히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한테 공인이네 어쩌네 하면서 인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녀사냥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그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정말 혐오스럽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마녀사냥 당할 때도 옹호 댓글 많이 달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나쁜 교수라서 착한 연하와 착한 우리 박근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쇼를 쇼라고 했고 여성이라 하기 힘든 삶을 산 사람이라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밖에는 못했거든요. 속으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교수님은 그리 착한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언젠가 교수님은 방송에서 착한 것은 코스프레다, 누구나 혼자 집에 있을 땐 개차반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마치 제 마음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저를 그런 잣대로 비난하거나 학대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움을 줬거든요. 제가 나쁜 인성을 가져서 그런 건가요? 저는 우리도 이제 정치인이나 누구를 착하다, 나쁘다의 인성으로 판단하려는 마음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인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죠? 혹시 정치인에게는 뭘 물어야 할지 몰라서 정치인에게만 인성을 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사님, 이런 것도 사연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우리 국민들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하야가 아니라 탄핵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촛불들 용기조차, 그리고 또 촛불을 들어도 뭔가 저분이 진짜 하야하고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착한 피해자로 남으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 이 사연 참 놀라운 지점을 지적을 했는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네요. 나쁜 사람 맞잖아요. 청와대, 네. 그다음에 교육부, 네. 연세대, 네. 집행부, 네. 시각에서 보면 네. 참 나쁜 사람이죠. 저가요? 그래서 털어낸 거잖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부 체육국장과 체육과장을 네. 참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하면서 털어내고 밖으로 털어냈는데 계속 있으니까 이분들 아직도 있네요 라고 해서 완전히 잘렸잖아요. 그러면 박근혜와 문화부 아 근데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함과 고통들인데 이렇게 한 사실과 한 사람의 보고에 의해서 나쁜 사람으로 규정됐었을 때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규정한 사람이 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였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사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고 또 얼마나 공정한 사람인가의 문제잖아요. 지도자의 자질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뭐 그 지도자가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 사람이 얼마나 현명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공정한 사람이냐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볼까요? 아니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예. 그럼 뭐예요? 문재인이 좋냐 박근혜가 좋냐가 아니고 네. 문재인이 우리 편이냐 박근혜가 우리 편이냐. 아 편가르기 한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깍두기들 패싸움하는 거 애들 동네 패싸움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고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국민들을 욕보이는 말씀을 우리 양박사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당 중심제에서 그 기본적인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요. 네. 말 그대로 조폭들의 패싸움하고 다를 바 없지요 현상은. 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이명박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전과 14범 이명박 네. 그리고 BBK의 실소유자 이명박 대부분의 이명박을 지지했던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보다는 이명박이 낫다라고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보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의 이익을 지켜줄 거고 아무래도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에서 찍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으로 봤었을 때 문재인과 박근혜를 비교를 했었을 때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저 진정성이라는 모습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군복 입으면서 안보에 대한 안심 뭐 이런 그 이미지들도 쭉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는 2007년 이명박과 당내 경선을 하면서 최태민 사건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그리고 컨텐츠 없고 수척 공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외삼촌인 김종필조차도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친인척들의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 패거리하고 박근혜 패거리가 붙었는데 박근혜 패거리가 좀 더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즉 그래서 자. 한 사람의 그 인성과 개인적 특징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쁜 거 뻔히 알면서도 아니 우리 편일 것 같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인을 그래도 제대로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이 질문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인을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더 근본적으로 갈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1 기준이 네. 패싸움이고 편가르기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고 이제 이 비중이 워낙 큰 비중이니까 10개 중에 뭐 7이나 8
할 정도가 우리 편이 아니냐.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 편싸움이 마치 진보냐 보수냐 이데올로기적인 구분이다. 또는 사람들이 호남이냐 영남이냐 또는 뭐 수도권이냐 이런 식으로 지역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작동한다라고 막연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그게 지역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진보 보수 이것도 관계없이 그냥 각자 네 편 내 편 그리고 중간에 눈치 봐가지고 이 대세가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한테 유리하다 싶은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결국 한국 사람들의 예.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하면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너는 어떤 인간이 될래?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받고 또 그런 요구를 받아요. 그럴 때 가장 쉽게 많이 받는 요구가 착한 사람이 되라. 네. 착하게 살아라. 근데 그게 이제 이 WPI의 이 성격 구분을 하면 리얼리스트로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리얼리스트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참 좋은 관계, 두루두루 무난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야, 너 참 착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칭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 밑바탕에 깔린 거는 네가 말 잘 듣는 노예로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거예요? 인간의 경우에 상당히 재밌는 특성이 있어요. 인간은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보면요 그 대상이나 사람이 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심리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양 박사님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딱 처음 보면요 저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두 패거리, 이 범주 속에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럼 양 박사님이 딱 보면 인상을 딱 보면 좋은 사람에 가겠어요? 나쁜 사람이 보겠어요?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첫인상에 대해서 아 좋으신 분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나 또 본인이 벌써 안 좋다는 인상 더럽다는 걸 느꼈어. 목소리는 더 그래. 뭐 이런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야 더럽네요. 나쁘네요. 이렇게는 못하고 대답이 참 곤란하네요. 하시는 분들이 다 착하신 분들이라는 거야.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대충 분위기 맞게 맞춰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예의 바르다. 또 심지어는 아 교육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건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를 만약에 의자가 불편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예 하면 자식 참 부르장머리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참 나대네. 이런 이야기 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5살쯤 됐을 텐데 어떤 행사를 마치고 한 20명이 빙 둘러앉아서 그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날이었어요. 네. 사회자가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한 20명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럴 때 침묵은 금이에요. 사회자가 하는 말이 이 모임에 처음 오신 양문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지명을 해서 대답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상당히 괜찮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그 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역시. 기획에 있어서 그 이 미스가 난 것 같고 라고 하면서 제가 본 대로 이야기를 한 거야. 한 5분 동안. 여러분 그래? 이 행동은 아이디얼리스트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하시는 말씀이 아, 참 말 잘하시네요. 네. 두 번째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25입니다 했더니 딱 반응이 아네. 아이네. 아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 모임에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대고 튀고 하면 정맞는 거지. 위계 질서상에서 네. 너 위치를 새롭게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작사를 내는 거. 그 어릴 때 학급 회의 하잖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항상 학급 회의를 하면 한 두세 명만 계속 이야기를 해. 그러고 나면 끝나고 나면 다른 애들이 왜 네 혼자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자식아 너도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또 쟤들이다 또 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죠. 즉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두세 명이
그 분위기를 못 견디하면서 지라도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다가 보면 또 말도 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회의 때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평상시에 학급의 분위기를 관찰하게 되고 그 관찰했던 결과를 이야기를 하면 저 새끼 또 튀기 시작하네 나대네 그 다음에 지만 이야기하네 의장 왜 쟤들만 이야기를 해 라고 또 항의하는 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그 아주 중요한 현상을 그거는 그 현상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왜 민주 시민이 되지 못하는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던 또는 나대던 또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이 민주 시민이 되는 거는 무작정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들이 서로 뭐 토론을 통해서든 상호 논박을 통해서든 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것이 걸러져 가지고 어떤 중지가 모아지든 이런 과정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스스로 다 포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되는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고 중간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본인은 처음에 지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목소리를 냈는데 기회를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목소리를 잘 내게 돼. 목소리가 커져. 그러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더 나서가지고 이제 정치인으로 또는 대표로 나가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좀 위에 있는 사람들 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잘 반영을 안 해. 삐딱선을 타는 것 같아. 그래서 뒤통수를 맞아. 그럼 폭삭 까그러져. 그게 이제 양 박사님 같이 이 학교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도 뒤통수 맞아가 잘려. 그래서 노동운동도 해야 되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어느 정도 키웠는데 그 지도자가 진짜 제대로 된 조직에서 또는 이 사회 시스템에서 지도자가 못 되고 이 떨려져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 큰 애로 그냥 그렇죠. 짱 박히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 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졌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 황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한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오는 11월 26일 토요일 위즈덤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즈덤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 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이런 심리는 어떤 심리고 처방은 어때요? 진단과 처방을 좀 해주세요. 어이, 훌륭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문제 규정을 잘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 사례를 일단 이야기할게요. 네. 왜냐하면 양박쌤하고 제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목소리가 크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못하니까 내 표현은 그냥 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책으로만 그냥 계속 보고 그걸 시험 볼 때 시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잘 봐. 그리고 속에 막 화는 있는데 이걸 표현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받니까 그 열을 삭히기 위해서 책을 더 많이 봐. 더 열심히 봐. 한 번 볼 거를 두 번, 두 번 볼 거를 다섯 번, 열 번을 봤어. 그러니까 시험을 보니까 책을 열 번을 보니까 답이 다 손을 들어. 그것만 다 찍었어. 그러니까 학교 답이 손을 들어. 답이 손을 들어. 오, 이 놀라운 이 묘사. 예. 예.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 갔더니 또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막 웃어. 그리고 사투리까지 쓰니까 더 비웃어. 나중에는 얘야 좀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을 때가 필요하단다. 침묵이 때때로는 웅변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단다. 오,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야. 그래도 선배한테 그 소리를 못하고 아 그렇군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 교과서를 그냥 혼자서 읽었어. 어, 읽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으니까 어, 다 알겠어.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대로 내 나름대로 또 생각까지 해가지고 답안을 적었어. 적었더니까 C가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도저히 내가 이 학교를 다닐 능력은 안 되겠다. 빨리 졸업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유학을 가버렸어요. 유학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이, 뭔 소리를 해도 무슨 질문 하나 가지고 1시간, 2시간은 그냥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교수가 너무 좋아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여러분들이 생각,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더 답을 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인가. 이것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건 지식을 단순히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발견하고 지식을 창조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돌아가서. 근데 대부분의 대학원 과정이 학문 도야의 장보다 인격 도야의 장이잖아요. 그걸 좀 아주 너무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그래, 네 인간이 되어라 라는 거는 교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토달면 안 돼. 실질적인 그건 한국 대학의 대학원의 일이에요. 사실상 학문 도야의 장이 아니라 인격 도야의 장이고 그걸 참아내서 참아냈다고 그 축하해 주는 게 졸업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의 주류 질서에 밀려났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 뭐냐면 양 박사님은 상당히 자기를 뚜렷이 드러냄으로써 또 밀려났고 저는 사실은 저 목소리를 크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자. 그냥 내가 연구 열심히 하면 그냥 나름대로 잘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차피 밀려나거나 쫓겨날 사람은 쫓겨나더라 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착하게 지내려고 하더라도 내게는 아이디얼리스트는 결국에 이 잘리거나 쫓겨나고 마이너리티가 될 수밖에 없다. 네,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해요. 그런데 양 박사님은 16년 동안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뭔지 모르게 큰소리 빵빵 치면서 B급 평론가로 지금 자리매김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힘들어요. 오늘도. 그 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종편 두 개 출연해서 봤는데 네.
아, 두 번 출연해서 한 방송사에. 그 한 네. 방송사에 제가 발언했던 걸 갖다가 어느 또 잡놈이 그 방송 전화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 제소를 해가지고 제소를 했어. 또 이게 경고 먹었어요. 그 경고를 먹을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출연의 기회를 주는 그 방송사 PD나 그다음에 시민실 실장이나 그 위에 상무나 사장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내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취재해서 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네. 그게 보수 진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그 비밀을 폭로한 것처럼 그 받아들이고 아. 그리고 내가 증명을 나는 정확하게 취재했지만 그 취재를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 여당과 을 음해한 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고스란히 내가 이 사안을 뒤집어 써야 되는 이제 부분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불쾌하면서도 억울하면서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정말 깔까? 하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내가 감수를 해야 되는 네. 그 상황과 그 다음에 또 몇 개월의 출연 정지를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타고 오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양 박사님. 그 몇 개월 출연 정지 먹을 때 가장 지금 1차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 시청자들을 못 받는 게 걱정이 아니면 생계에 약간 데미지가 있는 게 걱정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뭐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아니고 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비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그렇죠. 내가 또 한 번에 억울한 그렇죠. 상황에 당합니다. 처하는 게 이제 뭐 그리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이 징계를 먹는 사람으로 만들고 비교를 하면 뭐 황선배나 뭐 문화부 체육국장이나 과장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똑같은 사안이나 거예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고맙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부당한 권력이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가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 나쁜 일했어 그것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일어날 때는 그거는 가장 정의롭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자 이 사회의 문제라는 거야. 착하다 나쁘다는 것은 마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위험한 무기를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망나니 손에 칼을 맡긴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공권력이니까 정당할 거야. 무슨 꼭두각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공권력이라고 어떻게 정당할 수 있냐라는 거야.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출마 연설을 들어보시죠.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무치화를 당해 해가 마치겠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밥이 지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만 해서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밥이 지기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무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의를 원하지 않는 국민에게 정의란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랍니까? 다음 정권에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의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학습해야 될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회에서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교육을 시켰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박정희가 가진 권력의 정당성은 처음부터 군사 쿠데타라는 것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교육을 시켰냐 하면 모든 국민들한테 마치 일제시대 때 황국 신민이 되는 천황의 말 잘 듣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교육을 우리 모든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이 윗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교육의 전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유교 교육의 전통을 말을 따른다 하면 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방귀를 드는 것이 그렇죠. 유교 교육의 기본이에요. 네. 바른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당당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신민의 교육, 소위 말해서 일제시대의 식민지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권력에 복종해라. 권위를 순종해라. 맞아요. 경험 많이 하셨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나쁜 성격과 나쁜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나쁜 성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착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고 착한 성격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거를 이제 양 박사님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는 패그리 예. 싸움이기 때문에 착한 정치인 뭐 나쁜 정치인 이런 게 없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패그리의 싸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착하다 또는 나쁘다 좋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지 절대적인 좋다 나쁘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왜 전국이 혼란스러우냐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선과 악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중간계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면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절대반지라는 이 대권 권력을 가지고 이 양쪽에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스트라이더는 이 왕권을 받겠다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절대 악과 싸우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차지하게 되는. 어쩌면 여당이라고 하는 이 새누리당 그 인간들이 나쁜 놈인가. 우리 이정현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네, 제 입장에서는. 예. 당장 제가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 권력인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상황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형적으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이러한 도전들을 상당히 많은 방송계 그 주변의 인사들과 방송에서 실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거고 이정현이 홍보수석을 할 때 실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반내 이지라를 떨면서 KBS의 보도 자체를 통제해 오는 과정들은 언론판에서 그리고 뭐 제가 박사학위가 심리학 박사가 아니잖아요. 언론학 그럼요. 박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 전공이 저널리즘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거는 공정성과 객관성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외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렇죠. 반헌법적 행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뻔뻔하게 자행한 이정현이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자기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그렇죠. 다시 정당에 가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당대표로서 대표가 됐다는 것 자체는 이건 악의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저널리즘인 관점에 있어서 최악의 그 권력 사우론이 등장한 거예요.
전에는 사우론이 나름대로 지도 괜찮은 마법사인 것처럼 폼 잡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서 정말 딱 두 놈만 찍어라. 예. 라고 하면 이정현하고 그 안봉근이에요. 안봉근요? 예. 국정홍보 비서관을 했고 문고리 3인방이 한 놈이고 이 놈이 이정현이 민정수석에서 빠지고 나서 얘가 그 비서관으로 오면서 네. KBS, MBC, YTN, 연합뉴스의 공영 언론을 기본적으로 좌지우지했고 인사도 상당 부분 그 개입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그 방송사나 언론사에도 아마도 안 봐도 비디오야 끊임없이 전화질을 했고 그 자식이 나에 관련된 모든 이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고 방송 출연 다 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자식이 바로 그 자식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저는 높다고 봐요. 아니요. 그 방송사에서 들었어요. 출연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런. 그래서 그 저는 뭐 국정농단이라는 기본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장 충돌이 되고 부딪히고 분해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정현하고 안봉근인 거예요. 그럼 우병우는 나름대로 참 우리 여왕님한테 충성을 바쳤잖아요. 네. 그러면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에 황선배에 대한 평가가 네. 나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어느 관점 어느 집단의 그 눈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나의 내 편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는 이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보면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일괄 사퇴를 언론이 요구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 딱 두 사람이 대통령을 그러면 누가 지키고 라고 하면서 반대되는 사람이 안종범하고 우병우입니다. 그 안종범과 우병우가 계급장 떼자마자 한 명은 구속되고 한 명은 지금 소환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끝까지 박근혜에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우리 편 어리 있는 남자로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종범은 검찰에 소환되기도 전부터 박근혜의 지시에 의해서 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다에 따라서 자기가 했다라는 꼭두각시론을 가지면서 실제 주범은 박근혜 자기는 종범일 뿐이었다 그리고 권력 게 위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병우 또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병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와 친 박근혜 그 인사들 눈에 안종범과 우병우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놈은 대학 교수니까 다시 대학 가요?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지. 성균관대 경제학과로? 그런데 나 그 학교 왜 자꾸 나오지? 그러게 그 학교 참 대단했어. 한교환 총리도요 성균관대 졸업했대. 성균관대는 그리고 삼성하고 친해. 야, 그 학교 확실히 터가 좋긴 좋은가 봐요. 아, 삼성하고는 저도 친한데요. 우리 지도 그래? 교수께서 시국선언 교수 시국선언을 성균관대 학교가 가장 먼저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들은 상당히 미운 인간들인 거지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네. 받은 이 언덕에 보답도 못해줄 망정 얘들이 지금 저기 약하다고 뒤에 칼 꽂냐 이런 변망덕한 인간으로 또 비난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성균관 대학교의 현재 집행부가 네. 안종범이 구속되고 석방되고 그 학교 복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막을 사람들이야 또 그 사람들이. 아 진짜? 그러지 않겠어요?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고 나쁜 새끼는 나쁜 새끼고 그리고 사회적 이 무리를 일으키고 그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배신 때릴 사람들이라는 거지. 아, 정호성이 마찬가지잖아요. 18년 그렇죠. 동안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호가호위하고 권력을 잡고 지가 넘버 2, 넘버 3의 역할을 해왔던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지시했다라고 자백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하의 몹쓸 놈이고 배은망덕한 놈이고 배신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의리를 지키는 순간에 그 처벌과
벌의 정도는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자기가 이후에 사회적으로 회복하거나 부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해진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은, 소위 봉건적 그 방식으로 자신의 죽은을 내 등에 칼을 꽂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었을 때 정호성이 발언하고 안종범이 대통령 탓이라고 발언할 때 우리는 저 새끼 그나마 사람 같네 라고 평가 안 해요. 네. 1차적인 감정은 네. 자신의 죽은에 칼을 꽂는 놈이네. 캬, 진짜. 진짜 이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그 상황이 네. 그 현실인 거죠. 바로 그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에 대해서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박근혜를 하야하라는 이 말이나 또는 야당이 뭐 거국내각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 말이나 더 혼란해가지고 이제는 뭐가 어쩐지 모르겠다. 그냥 이걸 다 묻어두고 가자. 그리고 그냥 때 되면 그냥 대통령 선거하고 그때도 어떤 놈이 착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그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아무나 뽑자. 그냥 내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뽑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게 되는 거죠. WPI 검사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이 WPI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라서 난 안내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WPI를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는 팁 3가지. 첫째, 나 이런 사람이야. 심리나 성격, 자신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명은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WPI 검사를 소개해보세요. 솔깃해 하실 거예요. 둘째, 나 이런 사람이야? 이미 그 한두 명에게 소개를 했다고요? 그럼 WPI 검사 결과를 통해 그분들이 안고 있던 문제가 겉핥기식 가짜 문제인지 숨어있는 진짜 문제인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진짜 문제를 안 순간 진짜 자신이 보이겠죠? 셋째, 너 이런 사람이야? 짝사랑하는 내님, 증오스러운 왼수, 알다가도 모를 나라님? 의문스러운 회사 동료, 이 사람의 마음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하는 사람에게 빙의해서 WPI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궁예의 관심법 따위, 저리 가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발간한 책, 황상민 박사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를 읽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위즈덤 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WPI 현실 검사와 WPI 이상 검사의 결과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평가 유형과 타인평가 유형이 각각 따로 제공되어 나와 다른 성향의 정보들도 조금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평가 유형과 타인평가 유형이 매치되어 개인에게 더욱 최적화된 결과지가 제공됩니다. 이상 위즈덤 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팟빵 공지사항에 정기 후원 신청 링크 클릭. 사연 PDF 파일의 상단 배너나 링크를 클릭.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카카오톡에서 황심소 친구 맺기를 하고 톡을 보내주세요. 후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의 심리적 해방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지만 드러난 사실이 부끄럽고 드러날 사실이 두렵다라는 게 보수들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드러날 사실이 더 두려운 거야. 그렇죠.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하는 이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진상을 밝히면 밝힐수록요. 우리 모두가 끝없이 끝없이 이 좌절감과 절망 속으로 더 들어가고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일제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를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0년 동안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라는 그런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심리학자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 빨리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할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마치 식민지의 나라에서 독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을 착하다 나쁘다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정의이고 정의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 제발 그거 인식하십시오. 그럴 때 진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은 현재 잘못을 저지른 사람 특히 무엇보다도 이 박근혜 대통령 이 모든 이 문제들을 일으킨 사단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당장 그분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 새로운 지도자가 나름대로 본인의 소신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대한민국의 정의가 다시 서고 그 정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저건 착한 일이고 내 마음에 들지만은 이건 나쁜 일이야 라는 것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그 정도의 사리 판단의 능력은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가지는 사람이다. 그 정도의 이 자기 성찰 내지는 이 자존심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현재. 다른 것 더 따지지 말고요. 더 파헤치지 말고요. 더 뭐 진상 규명한다고 해봤자 그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이 중간계에서 서로서로 싸우는 일만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양 박사님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 박사님이 실제로 과거에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왜 계속 마이너리티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좀 영양가 있는 삶을 살 수는 없나요? 그거는요. 양 박사님이 착하다, 나쁘다 그 기준으로 양 박사님이 일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고 뭐 생각 안 드세요? 네, 뭐 끊임없이 그 소시민적 사고와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역사적인 그름을 따로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그럼요. 일상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소시민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성균관 대학교 교수가 되든 지방대 교수가 돼서 안착하고 거기에서 이런 현실이 발생하면 페이스북에 글이나 쓰고 내가 거리에 나가서 한번 촛불 한번 들어보고 하는 일상적 삶을 사는 게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삶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 사셨으면 양 박사님이 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를 못 가지고 또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전국에서 양 박사님의 해안을 바라는 전국의 수백만 수천만 명의 양 박사님의 팬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소시민적 삶에 대한 욕구들은 무시할 수 그러한 없습니다. 것들이 지금 그러면 내가 행복하냐? 그건 뭐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냐? 하고 네.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 그렇죠. 그냥 소시민적 삶을 살면서 저녁이 있는 그 여유를
누리는 게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모르는 거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요. 그건 리얼리스트의 삶이기 때문에 아이디얼리스트인 양 박사님한테 결코 맞지 않을 뿐만이라 그걸 추구하면 당신에게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삶을 추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아이디얼리스트의 삶을 꿋꿋하게 잘 살아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출연할 때는 꼭 출연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양 박사님 출연료를 챙겨주기 위해서라도 꼭 후원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이 사연 주신 분 이제 아시겠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착한 건 코스프레 맞아요. 어떻게 정치인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냐. 황심서를 계속 들으면서 대선 주자에 대한 인물 분석 그리고 이 시국에 있어 시사 심리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물 분석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대선 주자에 대한 인물 분석은 우리는 두 번 다시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제가 파파이스에서 나와가지고 인물 분석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랬더니 김어준이가 잘 모르겠고 어려운데 그만 잡이야. 그래서 EXX가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주장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역사에 죄를 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역사에 죄를 짓더라도 니를 자르겠다 그래서 잘라라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리는 게 저의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누구시죠? 예, 양문숙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100만의 물결을 보여주었지만 저들의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황심소에서 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라,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박근혜 퇴진은 분명한데 그 다음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막연히 누군가가 나타나 이정국을 수습해주길 바라십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에겐 또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법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야당은 우리 편이니 그들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순실만 처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를 처벌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이 나라의 국정과 헌정을 유린했던 김기춘, 이정현, 윤상현과 같은 이들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마치 한패가 아니었던 듯 몰랐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당장 박근혜를 퇴출시키고 다음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꼭대구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꼭대구사가 뭐냐고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줄여서 보니 꼭대구사가 됩니다. 꼭대구에 가면 사과를 사 먹으라는 말 결코 아닙니다. 그냥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양한 생각을 모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중의 지혜는 한두 사람의 전문가 또 잘났다는 여러 정치인들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꼭 대구사 운동, 암호문 갖춰, 네, 이 암호문을 해독하는 그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사태나 하야는 국정혼란을 초래하기에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나 사법처리 방안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꼭두각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새누리당을 포함한 일군의 조종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두각시가 저질른 그동안의 범죄 행위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이상 꼭두각시가 이 나라 대통령으로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법조치, 특검과 같은 정치나 법률 행위보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특검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마치 특별법을 만들기만 하면 진상이 다 규명되고 또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돌아올 것처럼 정치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치권에서 권력을 가지고 노는 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 모두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똑같은 수법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던가를 잘 알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촛불로 계속 밀고 가면 어떻게 되겠죠?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촛불로 계속 밀고 나가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까요? 네, 사기라는 거 아시죠? 그들도 외쳤습니다. 저도 이제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심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보내주십시오.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시고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지속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 숫자가 5명, 10명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10명만 돼도 대중의 지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행동 방안, 정치권과 현재의 집권 세력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중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꼭대구사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꼭대구사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광장의 토론 문화처럼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시민들이 모여 생각을 공유하고 더하며 박근혜 퇴출과 앞으로의 지도자를 찾을 지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 독립의 길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는 이 꼭대구사의 전국적인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태극기를 후원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바랍니다. 황심소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입니다. 꼭대구사 활동 참여나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010-5720-9430으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황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원하십니까?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고 그 자손들까지 멸무지화를 당해 폐가 망신했고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죽 만든다 계란으로 밥이 지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맞으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따뜻하게 뿌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